안녕하세요. 저는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에서 어흥 냠냠 코코를 쓰고 그린 이서영입니다. 흔히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하면 누군가를 다스리고 제압하거나 목소리가 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.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진정 따뜻한 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높고 먼 곳에서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아기들을 돌보거나 또 갈 곳을 잃은 힘없는 동물들을 돌보거나 어려운 이웃을 지켜주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. 어흥냠냠 코코에서도 힘이 세고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사자가 나오는데요. 아무도 숲속의 동물들은 감히 사자가 사는 높은 언덕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원숭이 한 마리가 사자 머리로 뚝 떨어지면서 숲속에는 엉뚱한 소문이 돌게 되고 사자는 하루 동안 아기들을 돌보게 됩니다. 너무 쉬울 거라고만 생각했던 육아는 황당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어흥 소리만 할 줄 알던 사자가 어떻게 냠냠 코코라는 말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차가웠던 사자의 세계가 아기들로 인해 어떻게 따뜻하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유쾌하고 귀엽게 그려보았습니다.